오류와 범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다만 법과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사전선거와 전자투표 그리고 QR코드의 사용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굳게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화평나서 다 쓰러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많은 젊은 변호사 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변호인단의 한 분으로서 우리 석동현 변호사께서 이번에 제기하는 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21대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수 없고 우리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선거구의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의 투표 비율이 주요 후보 세 사람에게 모두 100대 30%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사전선거를 둘러싼 각종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에게 넘기는 이 중요한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됐다면 가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중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온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자 제도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과 내일 또다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논쟁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들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우리 대법원에 넘깁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다만 법과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부정선거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이번 사건의 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절단난다면 우리는 공멸합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설치해서 이 문제의 전말을 밝히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꾸민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 선언을 통해 공익 신고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법의 소원초를 비는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이미 판세를 엎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 그 증거는 매일 아침 집단 지성에 의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자신의 저서 북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항상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오류와 범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이 우리에게 도정의 기회를 준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로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QR코드의 생성과 독해 과정을 시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표 그리고 QR코드의 사용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내란죄의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소상히 할 수 있도록 취재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언론의 노력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지난 1960년이 경자년이었고 이번 21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2020년 올해도 60년 만에 맞는 경자년이라는 것이 다만 우연의 일치기를 바랍니다. 애국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우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구호적으로 외쳐야 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4.15 총선 불법 의혹을